네,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여금은커녕 받을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체불된 임금은 1조 원에 육박합니다. 윤혜웅 기자입니다.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체 체불 임금은 9,993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% 급증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4,1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1,000억 원 넘게 밀렸습니다.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은 피해 노동자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. 임금 근로자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받을 돈을 못 받은 겁니다. 아니 안 주는 걸 어떻게 저희 노동계에서도 마무리 단계가 된다고 하고 뭐 일이 해결이 되겠죠. 정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기업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체당금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. 2014년 2,600억 원대에서 지난해 3,700억 원으로 3년 만에 42%나 늘었습니다. 하지만 회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%에 불과합니다. 기업이 도산하면 정부로서도 마땅히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기간으로 정했습니다. 하지만 제조업 불황과 자영업 침체가 계속되는 한 체불임금 해소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TV조선 윤대웅입니다.